네, 안녕하세요. 시흥시청 정책상담 박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새마을 부녀 회장인데요. 내가 시흥시에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네, 무슨 일이시죠? 제가 아주 가까이 사는 이웃이 있는데 제 앞집에 옆집에 건너편 윗집 중에 세 번째 집에서 대각선으로 쭉 가다 보면 나오는 파란 대문 집에 옆 건물에 3층 사는 이영주 엄마가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데 내가 부녀 회장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앞집에 옆집에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랑 아주 가까이 사는 이웃분께서 어디 아프신 건가요? 아니 아파서 끙끙 앓는 게 아니고 걱정 근심이 많아서 골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는다니까. 어떤 걱정 근심이 많으신데요? 아니 영주 엄마가 중국에서 와서 한국말이 서툴거든. 그렇다고 애교에게 손 떼고 있을 수는 또 없거든. 근데 또 말이 안 통하니까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거든. 내가 옆에서 보기만 해도 답답하거든.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저희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다 같이 에듀콜에 전화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무슨 콜센터? 아니 내 말을 뭘 들었어요? 영주 엄마가 한국말이 서툴다니까 그런 사람이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뭐 알아듣 겠어요. 선생님, 시흥시 다 같이 에듀콜은요 한국말이 서툴러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외국인 주민들에게 다국어로 자녀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국어로 자녀 교육 상담을 해준다고요? 아니 근데 내가 부녀 회장으로서 뭐든 정확하게 알고 전달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어떤 상담을 해주시는 거죠? 네, 학교에서 나눠주는 가정통신문을 못 읽어서 답답하신 분들에겐 가정통신문 번역 서비스를, 자녀의 언어 발달이 고민이신 가정에는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또 본국에서 자녀를 데려오셨다면 자녀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중도 입국 자녀 예비 학교를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자녀 교육 고민에 맞는 교육 지원 사업을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외에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부서로 연결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말이야, 외국에서 온 엄마들이 애 교육만 고민하는 게 아니더라구. 한국에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애돌보리야 살리 말이야, 그 와중에 일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구.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에듀콜에서는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나 공동 육아 낭터 등 돌봄 분야, 그리고 다문화 가족 사례 관리 사업과 다문화 가족 서포터즈 사업 같은 복지 분야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오빠의 사돈의 팔촌의 조카의 시동생의 친구 옆집에 이사 온 애 엄마가 베트남에서 왔더라고. 그 엄마도 시흥 사는데 뭐 상담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에듀콜은 중국어와 베트남어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오빠의 사돈의 팔... 아무튼 시흥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이라면 모두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센터라는 게 말이에요, 전화하면 막 개인정보를 입력해라, 몇 번을 또 눌러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주 골치가 아프다기우. 뭐 이것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에듀콜은 중국어와 베트남어 상담사에게 바로 다이렉트, 곧장 연결되는 직통 번호가 있으니까 그 번호로 전화만 하면 바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언어 외에 한국어로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머 이거다 이거 딱이다 딱! 이만하면 부녀 회장으로서 내가 추천해줄 수 있겠다기우.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바로 알려주려고 가야 되니까 이만 끊어요. 오늘도 수고요. 예, 여보세요? 선생님? 자녀 교육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다문화 주민이나 외국인 주민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다 같이 에듀콜로 전화 주세요.